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총든 비용은 그런 생각이 뇌를 지배하거든요. 여기서 꿀팁. 나는 후기가 있는 업체들은 좀 걸렸습니다. 예랑이들의 꿀팁. 이거는 미니 사이즈고, 이거 진짜 귀여워요. 날씨에 따라서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포즈 뚝 당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인데 제가 이번 주에 제주 웨딩 스냅을 촬영하고 왔습니다. 끼리가 말아주는 제주 스냅 총정리 영상 한번 시작해볼게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간단 Q&A 준비했고요. 가장 중요한 총 비용, 업체들 후기들, 이런 것도 한번 남겨 볼게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웨딩 스냅을 찍게 된 날은 2024년 6월 18일이고요. 이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이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예약을 했어요.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만약에 제주 스냅을 찍을 거라면 홀보다도 빠르게 예약을 해야 된다. 유명한 업체거나 내가 꼭 하고 싶은 작가님이 계실수록 거의 1년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10월에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내년 상반기 오픈합니다 하고 예약을 한게 아니라 이 작가님께 하고 싶다 연락을 드리니까 6월 20일에 가능합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희 그때 할게요 하고 바로 예약을 잡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제주 스냅을 마음 먹었다면 빠르게 내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 작가님과 시간을 맞추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전반적인 한번 루트를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 방법은 제주 스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원하는 작가님을 찾아요. 그 작가님께 내년 뭐 5월, 내년 6월에 촬영 가능할까요? 라고 먼저 문의를 드리고 오케이를 하시면은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는데요. 작가님과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그 날짜에 가능한 햄의 드레스 업체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또 가능한 부케 업체를 찾아가지고 크게 스냅, 햄의 드레스샵, 부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은 준비가 끝입니다. 대부분 스냅 업체들에서 제휴를 맺고 있는 드레스샵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하시면은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따로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작가님 취향이 조금 확고했어요. 처음에 작가님은 어떻게 찾냐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요즘에는 인스타에서 많이 찾으니까 인스타에서 제주 스냅 이렇게 태그를 거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의 포트폴리오와 사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다가 나 이렇게 찍고 싶어, 이런 느낌 찍고 싶어 하는 그런 색감이나 구도, 시그니처 분위기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금 한참 보시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 보시면은 이제 인스타에서 알아서 너 이런 거 좋아하지? 하면서 돋보기 알고리즘에 계속 띄워줍니다. 그럼 이제 스냅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 취향을 알수 있다? 제가 선정한, 제가 원했던 업체는 여름달이라는 작가님들의 스냅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1인 작가님이 아닌 2인 작가님으로 희망을 했고요. 이유는 저는 식전 영상도 같이 맡기고 싶었고 또 제가 영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추억이 될 영상을 맡기고 싶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영상 작업이 가능한 작가님일 거. 그리고 2인 작가님이 돼 이왕이면 부부 작가님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냥 저의 로망? 이거는 그냥 취향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 2인 작가님들은 부부로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부부 작가님들일수록 조금 더 이런 경험치도 있으실 것 같고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인 작가님들 중에서도 여름달에 그 피드를 보면은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 요즘에 딱 제주 스냅 하면은 정형화된 그런 뭔가 요런 포즈, 요런 포즈, 요런 느낌이 아니고 웨딩 스냅이긴 웨딩 스냅인데 뭔가 데이트 스냅 같기도 하고 장난꾸러기 같은 그 장꾸미가 좀 느껴진다 하는 게 있었고요. 제주 스냅을 찍게 되면 여름달 작가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바로 연락을 드리고 날을 잡았습니다. 제가 제주 스냅에서 가장 남기고 싶었던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들판에서 좀 뛰노는 장난치고 그런 분위기를 원했거든요. 그런 걸잘 녹여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찍어보니 어땠냐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정말 대만족. 여름달 작가님들의 경우 전날에 뭐 만나서 대면 미팅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카카오톡으로 언제 저희 미팅해요라고 시간을 정해서 촬영 한 2, 3일 전에 제가 원하는 레퍼런스나 사진들을 보내드리고 저는 뭐 들판에서 찍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찍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요런 코스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촬영 당일날 만나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것도 약간 취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날에 만나서 뭔가 하전 미팅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촬영 전날에 여유롭게 미팅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전 미팅도 좀 간략해서 되게 좋았고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건 확고하고 카톡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일에 딱 만났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랑 끼랑이랑 둘다 대문자 아이 인간인데
있는데 작가님들이 되게 유쾌하게 이렇게 해주시지만 그 안에 배려가 다 녹아져 있는 게 너무 느껴져서 저희랑 감성이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 시작부터 끝까지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200% 느껴져서 대만족했어요.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여름 달 스낵 정말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햄의 드레스 업체인데요. 요즘에는 제주 스냅 업체가 너무 많아서 선택지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오퍼스 웨딩이 마샬 프라이드라는 드레스 업체랑 같이 하는 곳이라 가지고 햄에도 잘하고 드레스도 깔끔하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 대신에 가격대는 살짝 있는데 그만큼 좀 고금리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햄의 드레스 업체는 저는 크게 많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퍼스 피드를 보면서 딱 꽂혀가지고 나 여기 해야겠다 하고 바로 예약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헤메를 잘하는 곳을 찾고 싶었는데 사실 헤메를 잘한다는 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다양한 블로그 후기들을 봤을 때 헤메가 좀 아쉬웠다라는 후기가 있는 업체들은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이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대부분 헤메 드레스를 같이 하는 샵에서 동행 헤퍼님을 같이 연계해 주시거든요. 여기 동행 헤퍼님들은 저희 차에 같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자차로 이동을 하세요. 그냥 이동하는 그 스팟에서 만나서 챙겨주시고 옷 갈아입을 때 도와주시고 이런 느낌이고 차 안에서 저랑 끼랑이 둘이서만 이동할 수 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큰 상관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저는 또 브이로그도 찍고 하니까 차 안에서만큼은 좀 편하게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오퍼스를 선택한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어땠냐? 우선 헤매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메이크업을 봤는데 피부 표현 진짜 깔끔하게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따로 뭐, 저 무슨 톤입니다. 어떻게 색조 써주세요. 이런 거 말씀 안 드렸고, 그냥 제 셀카 이렇게 몇장 보여드리면서, 저 평소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이런 느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딱그 느낌으로 정말 센스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대신에 여기서 조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평소에 내가 눈썹에 좀 포인트를 준다. 또는 나는 속눈썹을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눈썹은 좀 일자로 하는 걸 좋아하고요. 속눈썹은 중간에 좀 바짝 집어주시되 끝에 속눈썹은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교살 조금 살려주세요. 블러셔 저는 좀 빠방하게 하는 거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요구를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면은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스냅 찍으면서 진짜 한 가지 딱 느꼈던 거는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의 일을 잘 해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메이크업 맡겨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보다는 요구를 드려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저라면 그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예의는 바르되 내가 원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자. 요거를 조금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받고 나서 헤어 하는데 저는 중단발이잖아요. 지금 중단발에서 뭔가 풀어서 드레스랑 잘 어울리는 느낌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냥 가시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헤어 변형에 대한 그런 걸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머리를 풀고 가셨다가 다음에 이제 장소 옮길 때 머리 땋거나 묶거나 번을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신대요. 저는 주변에서 추천을 해줬던 게 제주도 야외 스냅은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부니까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왕이면 머리 단정하게 딱 묶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저는 그냥 큰 고민 없이 저 가시번 할게요 했어요. 처음에 스튜디오에서 가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판 가서는 베일을 쓰거든요. 또 베일을 쓰면은 머리가 되게 길어 보이고 다른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바닷가 갔을 때도 또 제가 준비한 검은 베일 쓰고 이렇게 했더니 긴 머리 굳이 붙이지 않고 붙임머리 안 해도 충분히 다른 느낌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머리가 기신 분들은 뭐 이렇게 양갈래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다른 머리를 하실 수도 있고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헤어 변형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처럼 좀 짧은 머리, 중단발, 나는 풀긴 좀 애매해. 그리고 지금 묶기도 좀 애매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번으로 가셔가지고 악세사리로 다른 느낌 내시는 걸 완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머리 딱 붙여놓으니까 머리 때문에 버리는 컷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표정 관리도 해야 돼, 드레스도 신경 써야 돼, 거기다가 머리까지 신경 써야 되면은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헤어 변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햄에 받고 이제 드레스를 고르잖아요. 드레스 받을 때좀 꿀팁은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은 좀 한계가 있어요. 드레스가 다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잘 나가는 것만 계속 찾으시니까 어떤 분이 입고 예쁘면은 그것만 이제 다 캡처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입는 것만 있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샬 브라이드 아예 공홈에 들어가서 신상 드레스들을
가지를 캡처를 해갔어요. 다섯 가지를 가져갔거든요. 다섯 가지 고르고 두 가지 빌리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꿀팁. 일단은 원하는 거 다섯 가지 가져가세요. 대신에 여기서 어떤 게 추가금 있는지를 미리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추가금 따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섯 가지가 다 추가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을 때 됐을 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아, 몇 번은 화이트 라벨이고 몇 번은 블랙 라벨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추가금이 그냥 말은 20만 원, 30만 원이지만, 이게 더해지고 합쳐지면은 50만 원 돈이란 말이죠. 막상 입을 때는, 그래, 인생에 한 번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입고 싶어. 20만 원이 뭐가 중요해? 30만 원이 뭐가 중요해? 나는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하지. 사진 잘 건지는 게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뇌를 지배하거든요. 저도 한 3번 드레스 입을 때까지, 아, 그래, 뭐 20만 원 내지, 30만 원 내지, 이러면서, 입었어요. 한세 번째 드레스 입을 때, 드레스 입으러 가기 직전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기분 따라 가다가는 추가금 한 50만 원 나오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무지게 요청을 드리는 거죠. 사실 저는 기본 하나, 화이트 라벨 하나,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추가금이 있는지 몰랐는데, 뭐 4번, 5번은 그러면 기본 라인으로 한번 볼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정말 입어보고 싶었던 거한세 가지 입어보고, 두 가지는 기본 라인에서 추천해 주시는 거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네 개는 추가금이었고, 하나는 기본. 이었는데 4개 다 예쁘거든요. 근데 기본 드레스 딱 입으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끈 이렇게 있는 슬립 드레스인데, 어? 이거 너무 밋밋하지 않나? 한번 있을 스냅에 이렇게 간단한 거 입는다고? 더 공주공주한 거 입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막 지배를 하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사진을 남기고 싶은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자유로운 분위기의 업체를 선정을 했어. 자연스러운 추금이가 있는 작가님인데, 갑자기 너무 공주공주한 옷,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막 팔도 안 들어지는 그런 옷을 입고 가면은 활동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가님께 최종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느낌을 내고 싶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드레스 고를 당시에는 너무 심플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 이거 좀 너무 빈약한데? 포인트가 너무 없는데? 하는 그런 걸 고르셔야, 야외에선 그런 걸 고르셔야 훨씬 더 예쁘다. 그리고 끈이 이렇게 두껍고 리본이 막 있는 것보다 그냥 끈이 하나 있고 슬림 느낌이 몸 라인 자체가 굉장히 더 슬림해 보이고 숨쉬기가 편하거든요. 숨쉬는 것도 진짜 무시 못하는 게, 제가 오프숄더 드레스 입었을 때, 그건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그거는 정말 팔도 안 들어지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 나 이거 입고 싶어 해서 했지만, 뭔가 그런 갑갑하고 두꺼운 드레스를 두 벌을 빌려서 제가 그걸 입고 들판을 갔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진짜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 드레스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드레스로 어떤 장면을 찍고 싶은지를 같이 연상을 해서 상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들판에서는 슬립 원피스를 입고 찍었거든요. 이 슬립 원피스는 진짜 활동하기도 편하고 팔도 자유롭고 드레스 자체가 무겁지 않아가지고 작가님도 아, 드레스 너무 잘 빌렸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감성이 지배되지 말자. 그리고 한 번만 병, 보태보태병에 걸리지 말자. 전반적으로 다 만족하는데, 마지막으로 오퍼스 웨딩에 조금 아쉬웠던 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에 관한 건데, 처음에 계약서 같은 거 쓰거든요. 거기 보면은 개인정보 동의 뭐 이런 게 있어요. 개인정보 동의를 비동의를 하게 되면은 동행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안 찍어주시거든요. 동의를 해야만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는 이거를 모르고 그냥 개인정보 동의? 비동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의하시면 저희 사진 하나도 못 찍어드리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 같았으면은 이거 개인정보 동의해주시면 저희 헬퍼님이 예쁘게 찍어드릴 건데, 여기서 나중에 신부님이 원하시는 사진 중에서 몇장 조금 골라주시면 저희 피드에 올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주셨으면 전 완전 동의했을 거거든요. 근데 비동의하시면 저희 하나도 못 찍어드리는데 괜찮으세요? 이게 조금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이거는 뭔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소 좀 아쉬웠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원래 옵션 중에 그래서 남자 정장도 빌릴 수가 있는데, 남자 정장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져요. 이거는 근데 모든 아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생각보다 진짜 입어보니까 되게 좀 별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끼랑이가 챙겨간 양복이 있었거든요. 그거 입자라고 해서 그걸로 촬영을 했는데 진짜 잘한 선택이었다. 그냥 평소에 내가 잘 어울리고 예쁜 옷을 입고 찍는 게 훨씬 훨씬 낫고, 그 제주 스냅이니까 아, 야외니까 베이지도 한번 입어볼까? 베이지 정장 한번 언제 입어보겠어? 하면서 안 입던 거 입으면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은? 그래서 예랑이들의 꿀팁. 평소에 제일 잘생긴 그 상태로 하자. 뭐 이런 유혹이 있어요. 신랑님들은 머리 대부분 까는데 머리 까드릴까요? 그리고 베이지는 안 입어보셨으니까 베이지 입어보시는 거 어때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 하던 거. 근데 안 하던 거를 해서
잘 어울리면 되는데 안 하던 거 해서 어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끼랑이의 모습을 찍고 싶었기 때문에 앞머리 안 갈게요. 정장 안 빌리고 저희 거 있겠습니다. 라고 또 강단에게 딱 얘기하고 결정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희는 이제 동행 헬퍼님이 같이 동행을 해주셨는데 헤어스타일링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은 만족했으나 사진을 찍어주심에 있어서 사실 동행해주시는 분들, 헬퍼분들은 사진 찍어주실 의무는 없어요. 많이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랑 같이 동행해주셨던 분은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뭔가 인스타에 올리고 싶고 스토리에 바로바로 올리고 싶은데 사진이 많진 않았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릴 걸. 조금만 신경 써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사진 찍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하시기보다는 해프님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 조금 찍어주세요. 이렇게 미리 사진을 원한다고 말씀은 드려놓기 이렇게 살짝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부캐인데요. 부캐도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는 블루밍 앨리스라는 업체에서 진행을 했고 다른 건 내돈내산 했는데 여기 블루밍 앨리스에서는 플라워 디렉팅 같이 협업하고 싶다고 감사하게도 연락을 주셔서 좋은 기회로 저희는 플라워 디렉팅, 부캐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블루밍 앨리스 사장님이 저를 좀몇 개월 지켜보시다가 제가 원하는 방향도 말씀드리기도 했고 알아서 되게 저한테 잘 어울리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느낌을 연출해 주셨더라고요. 스튜디오에서 플라워 디렉팅은 정말 작은 들판을 만들어 가지고 나만의 정원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정말 멋있는 디렉팅을 해주셨고 그리고 부캐는 제가 이렇게 부캐 이렇게 내려오는 그거에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이런 부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랑 들판에서 뛰기 좋은 색감 귀여운 핑크색 톤의 부캐를 만들어 주셨어요. 요두 개로 굉장히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그 진짜 예쁘네요라고 칭찬을 정말 많이 받은 그런 성공적인 디렉팅을 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그럼 이제 총 비용 얼마 들었나요? 일단 스냅 같은 경우는 기본에서 저희는 영상 추가 20만 원, 그리고 스튜디오 추가 20만 원 해서 대략적으로 16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대부분 기본만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4시간 촬영에 색감 보정 이런 것들 들어가고 100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인 작가님의 영상 스튜디오 다 해서 165만 원 들었고요. 오퍼스 웨딩은 저희가 옵션 B를 선택했는데 옵션 B 60만 원, 거기다 저희는 스튜디오 했기 때문에 동행 5시간 23만 원 추가, 그리고 화이트 라벨 20만 원 추가 해서 총 103만 원 들었습니다. 동행 구하시는 건 따로 구하셔도 되고 대부분 업체에서 연계를 해주시거든요. 저희는 오퍼스 소속 동행 실장님이 해주셔가지고 23만 원이었고 그리고 부캐 같은 경우는 제가 여쭤봤거든요. 보통 부캐를 하시면은 부캐랑 예랑님들 부토니에 있죠. 부토니에 같이 해서 20에서 25 사이를 가장 많이 하신대요. 대부분 1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인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하시는 건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그 정도로 부캐를 많이 하시고 또 플라워 같은 경우는 제휴업체들이 있는데 제휴업체들에서 하시면은 또 조금 서비스가 같이 나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스튜디오 플라워 디렉팅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해요, 금액이. 제가 한 거는 베이직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스튜디오 조경 세팅, 그리고 부캐 하나, 그리고 철거해주시면서 들판 그 서브 부캐 있죠. 서브 부캐까지 해주시는 게 이렇게 다 해서 80만원대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플라워 디렉팅을 하면은 50만원 정도 추가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냅만 이렇게 했을 때 거의 300만원이 들었거든요. 저는 할수 있는 걸 거의 다 해서 300만원 정도가 들었고 만약에 뭐 영상도 안 하시고 스튜디오 안 하시고 하시면은 한 250만원대 정도에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것들, 숙소, 렌트, 관광, 그 비행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제주 스냅 같은 경우는 최소 2박 3일 일정 잡으셔야 되거든요. 스냅하는 당일에 도착해서 갈 수가 없어요. 거의 그냥 그 하루를 통째로 다 쓰셔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는 변수도 많기 때문에 그 전날에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저녁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잠 자고 촬영일날 촬영하고 촬영 다 끝나면 거의 밤 9시거든요. 그날은 못 가니까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는 정말 최소 타이트하게 저희는 다녀왔는데 이렇게 해도 2박 3일은 보내야 한다. 는 평일 비행기 15만 원 들었고요. 여기다가 숙소는 제주 라마다 시티홀 2박에 15만 원, 제주 시내에서 메이크업샵이랑 가까운 곳을 했어요. 그리고 렌트카 빌려야 되는데 저희는 소카에서 카니발 9인승 2박 3일, 2박 3일이지만 거의 한
48시간 안 되게 빌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13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빌리고 주유가까지 총다 해서 13만 원 들었고, 간식 챙겨야 되나요? 라는 그것도 사실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간식 3만 원치 사가지고 뭐 초콜릿, 간식, 뭐 젤리 이런 거좀 달달한 거 소분해가지고 드렸거든요. 요거 3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총든 비용은 314만 원이고요. 식비는 뺐어요. 저희가 밥사 먹은 거 빼고 정말 최소로 관광하고 여행한 거다 빼서 314만 원이 들었고요. 이거는 플라워 값이 안 들어간 거라 가지고 여기다 플라워 드리팅 저희가 했던 거다 하면은 한 390만 원? 부케만 하면 350만 원? 요 정도 들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네요. 대신에 저희는 부산에서 따로 스튜디오 촬영은 안 왔거든요. 웨딩 촬영은 제주 순행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다 하나 빠졌다. 제가 풍선 부케를 이번에 또 했어요. 풍선 부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 풍선을 봐버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고 싶다.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예약을 해서 이거 6만 원 추가됐어요. 근데 이 풍선 부케는 제가 들판에 야무지게 들고 가가지고 거의 한 10분 만에 터트려버린. 이게 풍선이고 정말 엄청 탄탄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풍선이거든요. 바닥이나 나뭇가지 뭐 뾰족한 거, 풀 날카로운 거, 이런 거 조금만 쓸려도 바로 터져요. 그래서 정말 야무지게 챙겨갔는데 한 10분 촬영했나? 밑에 진짜 살짝 이렇게 닿았다가 바로 터졌어요. 그래서 되게 좀 허탈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스냅 다녀오면서 느낀점, 그리고 실패 없이 스냅 찍는 팁, Q&A 이렇게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제주 스냅 하면서 느낀점 한 가지. 이건 정말 모든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정했다면 돌아보지 마라. 업체 선정 다 했고, 드레스도 골랐고, 했으면은, 아, 저걸 할 걸, 저기서 할 걸, 이렇게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아, 내가 한게 최고야. 나 너무 잘했어. 하고, 그냥 즐기시면 좋겠어요. 아, 나 그냥 저기서 할걸 그랬나? 저 드레스 입을 걸. 이렇게 아쉬워하시면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것보다는 나 너무 최고의 선택. 이렇게 해보고, 또 내년에 또 찍지 뭐. 약간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주 스냅 특성상 날씨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것도 나는 감당이 가능한가? 비가 오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내 기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이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간식 비싼 거 하지 마시고, 저희도 원래 도시락 돌리려고 했거든요. 1인분에 12,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과일까지 담아주는 그런 도시락 있어요. 그런 거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고, 만약에 다 하고 나서 만족스러웠다면은 뭐 인스타 사진 이런 거할때 태그 해드리고 홍보해드리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드리고 입소문 내주는 거, 이런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블로그에 만족 후기를 남길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뭐 감사 인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간식 비싼 거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감 진짜 없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스튜디오 갈때 커피를 다 돌리려고 했거든요. 배달시켜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튜디오 올라가는 길에 작가님들을 만났어요. 작가님들이 텀블러 다 챙겨오셨더라고요. 저희 커피 사서 올라갈 테니까 먼저 올라가 계세요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커피 돌릴 타이밍도 놓치고, 저희가 준비한 간식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비싼 도시락은 아니지만 김밥도 좀 이렇게 몇줄 샀었거든요. 근데 김밥이 이게 날이 너무 덥고 촬영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조금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김밥 먹을 시간도 사실 없어. 막 여유롭게 뭘 먹을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밥은 저희가 먹고 간식만 드렸습니다. 혹시 당했을까봐. 그리고 제주 스냅 좀 뚝딱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다. 강추 드리고 싶고요. 실패 없이 스냅 찍는 팁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확실하게 말하기. 카톡이나 대면 미팅할 때 내가 원하는 거 확실하게 정해서 레퍼런스들 다 캡처를 해가지고, 아, 저는 요런 거 요런 거 찍고 싶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는 뭐 베이샷을 꼭 남기고 싶어요. 저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 남기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거나, 그리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한 20장 정도 제가 딱 원하는 느낌 캡처해가지고 그냥 쫙 보내드렸어요. 최대한 그런 느낌 내주시려고 많이 해주셨고, 그 단발 중단 단발이신 분들은 베일 같은 액세서리, 아마 대부분 헬퍼님들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느낌이 확고하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베일 준비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일이나 헤어 액세서리 같은 거 쓰고 하면은 훨씬 분위기도 달라지고 확 사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오프숄더나 이렇게 좀 예쁜 거 이런 거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나좀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민소매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소매 없는 게 훨씬 훨씬 편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편한 옷을 입어야 편한
편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위기에 맞는 옷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유행 안 타고 세련된 느낌 원하시면은 심플 이즈 베스트. 정말 심플한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발 너무 많이 챙기지 마세요. 비싼 것도 사실 필요 없고 저는 흰색 구두, 워커, 레인부츠 이렇게 다 챙겼거든요. 다 챙겨가는 건 좋으나 이걸 다 갈아신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신발 너무 많이 챙기지 마시라.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잘 붙는다 하시는 분들 있죠. 잘 부으시는 분들은 전날 밤에 뭔가 살 빼겠다 아니면 뭔가 물을 많이 마셔야 붓기 빠진대 하면서 밤에 물 많이 마시지 마세요. 낮에 물을 마셔가지고 노폐물을 빼는 건 좋거든요. 근데 이게 밤 한 8시 이후로 물을 계속 드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물이 나트륨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몸에서 꽉 잡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녁을 먹고 물을 그냥 조금씩만 마셔주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전전날까지 끝내시고 전날이랑 그 당일에는 그냥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좀 부피 작은 고칼로리 있죠. 힘은 나지만 배는 안 나오는 거 그런 거 드세요. 뭔가 방울토마토나 너무 저칼로리로 배를 많이 채우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건 그때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빵이나 탄수화물, 힘나는 거, 고기 이런 거 좀 드셔가지고 배 꽉 채우고 든든하게 해서 표정 좋게 행복하게 당 충전해가지고 웃으면서 끝까지 하시는 그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꼭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물은 조금 덜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 바르기. 여름에는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선크림 꼭 바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예랑님들은 저희는 이제 오빠가 레이저 제모를 촬영 한 이틀 전에 받았어요. 레이저 제모를 처음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면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날 면도를 했는데 안 한 것 같이 좀 이렇게 시꺼멓거든요. 레이저 제모 하실 거면은 미리미리 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냥 촬영 다 끝나고 나중에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레이저 제모하면은 모낭염처럼 이렇게 뭐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러블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직전에 하시는 건 비추. 또 웨딩할 때 예랑님들, 신랑분들이 조금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뭔가 예신들은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막 다이어트도 해야 돼, 막 옷도 준비해야 돼, 속옷도 준비해야 돼, 준비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내가 다 못 챙겨주더라도 참고사항이나 그런 거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좀 챙겨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물을 마실 때 빨대로 필요하대 생수랑 빨대도 같이 챙겨왔어.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 너무 좀 기분 좋게 촬영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싸우지 않게 좀 이렇게 분위기 좋게 이렇게 노력 서로서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다음은 제가 챙겨갔던 개인 준비물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흰색 미니 원피스 하나, 검은색 드레스 하나 이렇게 두 벌 챙겨갔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자습의 흰 드레스입니다. 이거는 미니 사이즈고 이거 진짜 귀여워요. 이런 레이스 포인트들도 있고 이게 일상에서 입기도 좋고 웨딩 스냅만을 위한 그런 옷은 아니지만 캐주얼한 흰색 원피스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슴 라인이 저는 이런 좀 스퀘어 라인이 잘 어울리거든요. 스퀘어 라인이라서 좋았고 그리고 겨드랑이 좀 이렇게 많이 파여 있어요. 많이 파인 거 사셔야 부유방 신경 쓰이시는 분들 좀 걱정을 덜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입었던 드레스 이거는 플로움에서 구매한 건데 이런 슬립 형태가 저한테는 좀 잘 어울려요. 제 체형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옆구리가 이렇게 싹 파여 있죠. 이렇게 파여 있는 걸 사셔야 부유방 부각이 훨씬 적어요. 이게 유넥으로 끈이 긴 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살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이거 평소에 블라우스랑 같이 받쳐입기도 좋고 드레시하게 입기도 좋고 그 약간 광택감이 있는 원단이어가지고 가격대는 살짝 있지만 고급스럽다. 대신에 저는 스몰 사이즈 입었는데 스몰 사이즈 단독으로 입었을 때 등이 좀 많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든요. 단독으로 예쁘게 입으려면은 X스몰 했었어야 되겠다. 사이즈가 살짝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드레스도 추천. 이거 이쁩니다. 그리고 진짜 신발은 비싼 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요거 제가 지그재그에서 2만원대로 샀어요. 드레스에 잘 신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길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좀 짧아가지고 기장 잘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옷은 요거 추천. 이는 뭐 챙겨야 될지 고민 많으시잖아요. 저는 요런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Y존 부각을 덜하게 만드는 옷이거든요. 그냥 팬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 이 가랑이 사이가 쏙 들어가면서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치마처럼 Y존 부각이 없는 이런 옷을 구매를 하시면은 바람이 불어도 Y존 부각이 덜하다. 저는 이거 챙겨가서 잘 입고 Y존 부각이 생겨서 버리는 컷이 없었어요. 캡브라는 제가 이거 샀는데 이건 좀 비추? 이렇게 생긴 거? 이것도 조금 유명한 거였거든요. 샀는데 이렇게 붙이니까 여기 끝에 있잖아요. 끝에가 엄청 뜨는 거예요. 이게 다 붙어지지가 않고 계속 여기가 이렇게 떠 있어. 그래서 뭔가 밀착력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은 베일 저는 모반디에서 구매를 했고요. 블랙 리본 베일 12,90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동행시장님이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그냥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쓰고 바닷가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구두도 사실 저는 스튜디오에서밖에 안 신었는데 착한 구두에서 2만 원대로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어차피 흙에 긁히고 진흙에 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성비로 꼭 준비해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간단하게 Q&A 들어가 볼게요. 많이들 궁금해하신 부분이 날씨에 따라서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를 물어봐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날짜 변경이 가능은 한데 작가님 저희 비 온다고 하니까 날짜 바꿀게요. 이렇게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만약에 비가 와서 나 너무너무 싫다 하면은 다른 일정으로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작가님이 가능하신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또 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작가님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요청을 드린 게 아니고 작가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신부님 다음 주에 이날이 비가 온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하루 전 조금 땡기시면 어때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루 전날이 드레스샵이 휴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말고 이틀을 당겼어요. 혹시 이날도 가능하신가요? 했는데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행기 바꿔야 되고 모든 거 다 바꿔야 되죠. 플라워 업체, 드레스샵 이런 거 다 바꿔야 되는데 다행히 딱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뭐 렌트카 이런 거 위약금 조금 들긴 했지만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맑은 날 하면 좋으니까 날씨가 좋은 날로 변경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유튜버라서도 아니고 유튜버인 것도 모르셨고 또 이렇게 뭔가 비 온다고 해서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지 저희는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가능했다. 근데 뭔가 업체 하나라도 변경이 좀 어렵다거나 하면은 또 불발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맑은 날에 할 거야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어쨌든 저희는 작가님이 먼저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시간이 딱 맞아서 변경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당일치기 가능한지. 당일치기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땐 안 될 것 같아요. 비행기도 막 밤늦게까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일치기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비추입니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 다음에 스팟마다 이동시간. 실제 촬영시간도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총 시간은 5시간이었고 실제로 마친 시간은 5시간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2시 반 촬영 시작해서 8시에 끝났거든요. 스팟마다 이동시간은 이제 원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 이렇게는 어렵고 만약에 내가 들판을 찍고 싶다. 근데 나는 이런 들판을 찍고 싶어 하면은 뭐 이런 코스는 좀 포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나는 목장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가까운 들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동선이 가까운 곳을 짜주십니다. 대신에 들판마다도 또 느낌이 다 달라요. 막 뒤에 바다가 보이는 들판이 있고 산이 보이는 들판이 있고 나무가 보이는 들판이 있고 다 다른데 저희는 나무가 보이는 들판 그게 딱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들판에서 가까운 곳의 코스에 바닷가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야외는 두 곳을 갔는데 이동시간은 한 2, 30분 정도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촬영 시간은 한 3, 4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 안 빌리고 사서 가도 되나요? 동행 헬퍼 꼭 필요한가요? 일단 드레스 샵은 안 가셔도 돼요. 내가 헬멧도 할 수 있고 드레스도 내가 사고 싶다 하시면은 충분히 그렇게 가셔도 되고 대신에 그 어떤 정말 샵에서 빌리는 그 실크 느낌? 이런 게 좀 안 날 수는 있겠죠? 드레스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행 헬퍼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동행 헬퍼만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숨고 같은 데서 또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동행 헬퍼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미처 모르는 머리 삐져나오는 거, 옷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은 작가님이 다 챙겨주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헬퍼님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 스냅은 친구 동행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친구분이 가겠다 하는 거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헬퍼님이랑 같이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헤어 변형도 해야 되니까 헤어 변형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포즈 뚝딱이어도 될까요? 포즈 뚝딱이신 분들이 나는 불만족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건 포즈 뚝딱이라는 게 정말 주관적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포즈 뚝딱이라도 한번 해보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너무너무 포즈가 뚝딱인데 내가 원하는 추구미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사진이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내가 스스로 좀 뚝딱인 것 같아 하면은 조금 정적인 사진도 괜찮다 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잘 웃는 포즈 같은 건 다 사실 해주시거든요. 뭐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건 다 잡아주시기 때문에 포즈를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건 아닌데 정말 표정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표정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
머리 기장 추가하셨나요? 헤어피스 같은 거 하셨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나요? 저는 시간 가는 게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로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물론 힘들긴 한데, 막 그냥 너무 재밌다?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더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침도 먹었고, 점심도 김밥 먹었고, 밥이랑 탄수화물 계속 먹었거든요? 체력적으로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스태프 점심 챙겨야 하나요? 요거는 의무가 아니고, 그 대부분 촬영이 뭐 2시에서 3시쯤 촬영이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다 점심 드시고 오시기 때문에, 점심을 챙길 의무도 없고, 그렇게 막 바라시지 않아요. 그런 건 전혀 못 느꼈습니다. 연계업체인지 패키지인지 따로따로 하신 건지 궁금해요. 저는 연계업체로 하지 않았고 다 따로따로 제가 하고 싶은 업체로 했어요. 근데 이제 원하는 스냅업체는 또 대부분 연계하는 곳에서 많이 하시니까 그 사진에서 예쁜 드레스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도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연계되는 업체를 같이 잘 조화롭게 고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궁금해요. 저는 마음가짐은 즐기고자 재밌게 찍자 이런 거였고 표정 예쁘게 하자. 그리고 이거 완전 꿀팁. 저도 유튜브에서 배운 건데 뒤돌아보세요 할때 이렇게 뒤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목이랑 몸 같이 간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오는 느낌 있죠? 목이랑 몸은 같이 움직이는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실내 촬영 비중이 아쉽진 않은가요? 저희가 촬영하는 날이 장마 시즌일 것 같아서 비올것 같아가지고 스튜디오를 추가했던 거거든요. 스튜디오 나는 따로 한다 또 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 없는데 나는 그냥 제주 스냅으로 아예 끝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내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스튜디오를 추가하게 되면 시간도 1시간 추가해야 되고 그리고 장소가 한 군데가 스튜디오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내가 세 군데를 가고 싶다. 근데 스튜디오를 한 군데 하면은 스튜디오 한 군데랑 나머지 두 군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무리해서 스튜디오 장소 세 군데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좀 많이 빠듯할 것 같고 장소 중에 한 곳이 스튜디오가 된다. 그래서 나머지 두 곳을 간다. 이 정도로 조금 가볍게 생각하셔야 스튜디오 가는 게 아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나는 바다도 가고 싶고 들판도 가고 싶고 목장도 가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이미 있는데 여기다가 스튜디오까지 하면은 아마 한 장소에서 한 3, 40 되게 금방금방금방 찍고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내 스튜디오만의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 없고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았는데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꿀팁들은 모두 다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제주 스냅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쉬움 없이 하고 싶은 거다 하시는 그런 결혼 준비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총정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